구독, 좋아요, 꾹! 기갈 왜 부리냐고? 기갈 얘기 한번 해볼까 오늘? 기갈 얘기 한번 해볼게. 이게 진짜 기갈의 정석이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배우지 말고 나한테 배워라지? 기갈이 뭐예요? 끼가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기갈과 끼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기갈과 끼는 여러분들 확실히 달라요. 일단 기갈부터 얘기할게. 한 10년 정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갈이라는 거를 부리면 여러분들 창피한 거야. 왜냐면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 내가 누구 길을 죽여서 뭐해? 요즘에는 다들 이렇게 평화롭게 활동하는 시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기갈을 부리면 오히려 제 성격 더러운 애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서 안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기갈이 필수였어. 왜 그랬냐면 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2010년. 그때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흔히 이쪽에서 일진놀이 역대 문화라고 있었어요. 역대 문화. 그렇기 때문에 역대들한테 당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하다못해 아무튼 서열 싸움 같은 게좀 심했어. 좀 유치했던 일이긴 해요. 10년 전의 이야기야.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은 없어졌어요. 10년 전에는 우리 게이들 사이에서 너무 좁고 좁으니까 서열 정리를 확실하게 했었어. 진짜 술집 같은 데 가면은 형들 테이블 있으면 가가지고 인사하고 내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고, 안 그러면은 형들이 얘 인사 안 하니? 막 이래. 그러면 내가 형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이랬거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혼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인사 안 한다고 막 때리기도 하고 이랬어. 이제 그 서열 정리를 할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겠어? 내가 아래 이제 아래 것들이라 그러나? 상대방 길을 죽이는 게 필요하잖아. 그런 훈육을 하려면은 내가 이 말로 상대방을 조지는 거야. 그걸 기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됐든 뭐 진짜 몸싸움이 됐든 아니면 그냥 내 표정이 됐든 간에 상대방 길을 죽이는 그런 게 아무튼 서열 정리에서 필수였고, 내가 어디 가서 그런 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기갈을 키우는 그런 능력이 필요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처음 나갔을 때 그런 이제 기갈 센 형들한테 그런 걸 배웠지. 어디 가서 너 무시당하지 말라고 그런 걸 배웠어요. 어렸을 때 철없던 시절에 난 그런 식으로 보고 배웠으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어린 친구들 보면은 얘 인사 안 하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곤조곤하게 말을 해도 그 친구들은 이제 끔뻑 죽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탑들도 기갈 부릴 수 있지, 그치? 탑들도 기갈 있는 탑들 얼마나 많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갈이랑 끼랑 완전히 달라. 상대방 길을 죽이는 거를 기갈이라 그래. 그럼 탑들도 기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말빨도 그렇고 뭐내 표정이나 그런 아우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그게 한 2010, 한 언젠지 모르겠는데 2010년에서 2018년 지금으로부터 한 중간 정도 그때쯤에 나 20대 중반쯤에 그런 게다 사라졌어요. 왜냐면은 그런 내려오던 그런 내리갈굼 그런 거좀 악패습 같은 게 사라졌거든. 그게 솔직히 쓸데없는 군대 문화였어. 그러니까 게이들 사이의 군대 문화이자 일진놀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라졌어. 그게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왔죠. 요즘에는 여러분들 누가 어디 가가지고 인사 안 하니? 이렇게 누가 해 솔직히. 이태원이나 종로 와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인사 안 한다고 내가 혼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렸을 때는 그게 당연했던 거고 그때 문화였어요.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기갈을 어쩔 수 없이 키워야 됐고 기갈을 부렸어야 돼. 그리고 또 끼랑 다른 건 뭐냐면, 끼는 여러분들 일반들도 끼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나의 재능, 장끼 이런 거를 끼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 와저 친구 끼가 넘친다 이러잖아. 근데 이제 게이들 사이에서는 그 끼가 약간 변질돼서 좀 여성스러움이 끼가 됐던 거예요. 옛날 용어야. 이것도. 그래서 이제 끼순이 그런 게 생겼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유독 게이인 거를 티내는 친구들을 보고 끼순이라 그랬죠. 옛날에는 이제 끼순이라 그러면은 야쟤 존나 끼스러워, 존나 끼스러워, 끼순이 이랬는데, 그치? 그런 친구들 보고 이제 걸어 다니는 커밍아웃, 걸커라 그랬어요. 이것도 옛날 용어야. 그랬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쟤 끼순이야, 쟤끼 넘쳐, 쟤끼 있더라. 이게 요즘에 여러분들 안 좋은 용어야? 요즘에는 끼 있는 게 오히려 더 재미있고 되게 친구 많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요즘에는 또 사람들도 많이 개방적인 그런 인식이 됐어요. 기갈과 끼는 아무튼 나눠야 된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용어를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끼랑 기갈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끼는 뭐다? 좀 게이스러움의 상징? 근데 기갈은 뭐냐면 게이스러움의 상징은 아니야. 좀 약간 옛날에 있던 그런 유치했던 그런 괜히 상대방 깔아내리는 그런 문화죠. 악패습이죠.